계속 이러고 있을 건가? 시간이 없다니. 네가 뭐 시한부 그런 거야? 진부하게? 아마도 이제 남은 시간은 1년 정도예요. 그 시간이 끝나기 전에 모델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요. 선생님의 옷을 입고 러닝에 살 수만 있다면 저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을 거예요. 합격자 중 한 명이 다리가 부러졌다더군. 아쉬운 대로 개나 소나 청소기 같은 물건이라도 가져다 쓸 수밖에 없게 생겼어. 대신 본연의 임무인 가사노동 또한 주 52시간 준수하도록. 예스! 아, 그러게. 오디션 합격까지 해놓고 윤민석은 왜 쫓아다녀? 야! 그럼 눈앞에 민석 오빠 베니지라 그러는데 안 따라가고 백이냐? 아이씨, 이렇게 내 팔자가 트위스 틀어주는구나. 올해 안에 데뷔해서 민석 오빠랑 열애설 내고 속도위반으로 결혼까지 하는 완벽한 플랜이었는데. 야, 이거나 먹어. 우리 엄마가 속도 위반으로 결혼해서 인생 망쳤잖아. 넌 그러지 마. 요즘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. 나만 아니었어도 우리 엄마 그렇게 안 살았을 텐데.